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그 11장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건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이 동쪽에 그 11장 1절을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요단강 동쪽에 그 살았던 므낫셋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사람들 또이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이 암몬 모압 이쪽이 이제 요르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그 진을 치고 그 이제 이 나하스라는 이 왕이 그이 이스라엘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이제 너희들의 2절에 보면은 이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이것을 항복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공을 다 드리고 물건이나 뭐 돈이나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듣겠다. 또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너희들의 눈을 다 빼야 되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눈을 오른쪽을 다 빼게 되면은 뭐 어른에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눈이 그냥 한쪽이 없는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이 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가혹한 그런 고통을 가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그 일하는 사람으로 노예화하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치욕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눈을 이제 뺀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고통스럽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쟁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들을 이 완전히 그 노예화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암몬 족속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잘 참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잘 참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참자고는 주님이 이제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뭐하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게 되면 이 권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사람들이 권력을 주게 되고 그 힘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힘을 악용해 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 가늠죽에 잡힌 여인도 그렇고 또 이제 이그 세금 문제 했을 때도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 인간이 그렇게 정말 이 잔악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고 또이 교활하고 야비한 이런 그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죄와 함께 악용하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 왕이 그 기브온 족속들한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3년 동안 기근을 주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근을 줄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브온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벌을 주시는데 다윗이 선택하는 게 뭐였어요? 7년 동안 뭐그 기근이 온다든지 또 3일인가 이제 어떤 그 온역 그 원역이 온다든지,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얼마나 잔악한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자기가 차라리 원수에게 쫓기면 죽지는 않을 거라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근이라든지 병 질병 때문에 그렇게 7만인가 그냥 며칠 동안에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제 결국은 인간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집요하고 잔인하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비열한 그리고 야비한 인간의 그 속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권력의 자리에 가면 그 권력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서도 이 암몬 족속들이 이제 오른쪽 눈을 빼는 아주 괴팍하고 심술궂은 이런 그 죽는 것보다도 치욕스러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암몬 족속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했을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절망적이고 정말 두려움의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은 온 전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고 완전히 그 어떤 그 불안과 절망의 그 이런 이 상황 속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위기가 되면 우리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도 그가 이제 그 치욕적인 그런 그 상황에 처해가지고 뒤로는 이제 눈을 다 빼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같은 경우도 분인 나에게 심한 어떤 격동을 받게 되면서 정말 그 온갖 그런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아기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가 하나님께 그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삼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모욕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러기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만 말미를 주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에 이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 쪽에 사는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정말 그 초상집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이제 울음바다가 되어버려요. 이제 이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울 힘도 없고, 그렇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다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 집권적으로 정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울 이 방책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암몬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너만 예수 믿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유 없이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것은 그 물론 역사적 배경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또 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이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항상 그 주님 앞에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직원들이 사장이나 그런 그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 정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예를 들어서 교수나 왕이 그냥 이제 뭐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이 교수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교수 이 교수가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은 이 사울 왕은 미스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사울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 거지. 그럼 얼마나 초라해요. 한 국가의 왕이 지금 이제 어떤 그 궁정에서 이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래야 된 권위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10장 27절에서 봤죠. 이 비류들이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애물을 바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죠. 왕이 왕으로 인정받지 않는데도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기 위치나 지위가 존중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초연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울은 그 당시에는 겸손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겸손했을 때 선택하셨고 계속 그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잘 참지만 정말 참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한계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이 사울이 그 분을 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거기 이제 7절에 보면은 이 6절에 보면 이 크게 예,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물론 이 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입니까? 자기 때문에 일어난 노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노예요? 여기서 이 노는 개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왕 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자기 백성을 그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화를 냅니까? 예, 사울 왕은 자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은, 개인적인 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농담한다든지 아버지 말씀을 농담하면 굉장히 분노하죠. 우리가 아버지 인격을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노가 발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이제 임해가지고 이제 이 노를 발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할 힘도 없고 또 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된다고 하는 치욕을 받아야 되는, 그냥 그들을 복종하고 조공을 다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군력적인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울이 원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도 저한테 제가 지금 키우는 개 잡으라 하면 못 잡고요. 제가 이 닭 한 마리 잡으면 못 잡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사울이 이 지금 여기서 소를 6절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한결이 소는 이제 한결이는 이 두 마리거든요. 이 챙기절할 때 이제 두 마리가 끄는데 이 두 마리 소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를 그냥 다 각을 떠가지고 열두 동거리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다가 보내면서 만약 나와 함께 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를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모든 소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참 이 교회가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형제가 참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움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렇게 대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물론 이제 신약의 이 계시는 말씀은 우리가 명백하게 주어져 있죠. 서신서에 보면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약한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속사람 어떻게 강건하게 하고 또 이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미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리더십이 뭔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 겸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랬고 하나님 마음이 그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안녕을 생각한 거죠. 요즘 종도전에 보니까 그 정도전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목표가 뭐예요? 그 기득권자들이나 우리의 정권 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백성들 민본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이렇게 표정을 맞춰가죠. 이런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일꾼은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주님은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말에는 다툼이란 이 분열이라고 하는 건 분열 정신은 쪼개고 분열하고 이것은 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은 항상 둘을 묶어 연합시키고 묶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죄라고 하는 건 항상 속성이 쪼개는 거예요. 관계를 쪼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하고 적대시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랑은 항상 하나를 만들어요.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들고 모든 걸 하나 만든 게 그 주님의 마음이죠. 그 사랑이 어떤 걸 가져왔어요? 자기를 비우게 했죠. 자기 권리나 영광이나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이 6절에 나오는 그 성령이 갑자기 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를 감동시켰을 때 그가 어떤 것이 일어나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 이것은 이 리더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열정이죠. 이 겸손과 열정 이런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소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 7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의사나 사람의 뜻은 항상 분열을 가져요. 찬반이 있고 토론이 있고 여야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요. 이 하나님이 성령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을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그 여호와의 두려움을 임하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절에 보면은
그 30만 명이라는, 그리고 이제 유다가 3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라는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병력이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그 이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내 형제가 또 내 그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훈련된 318명을 겨누고 눗을 구하러 이렇게 목숨 걸고 기습 작전해가지고 하게 되죠. 정말 내 한 몸이고 또 한 가족이고 내 형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사울은 여기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잘 훈련된 그런 군대나 조직을 갖고 있는 왕들이었잖아요. 이 주변 이 사람들은 이거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모한 어떻게 보면 그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런 힘이 일어나는데 다른 말로 이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이 감동했을 때 거기에 그가 머물러 버렸다면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타협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설득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진 않아요. 감동을 주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최종적인 의지적인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6절에 자기 의지의 결단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의지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하고 훈련되지 않고 전혀 군대의 어떤 경험도 없고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니까 그런 자기의 목숨을 거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로 묶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헌신해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리더가 참 중요하죠. 앞서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응답하고 또 이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이런 그 리더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기습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이제 그 11절에 보면 3대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적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이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지고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그 암몬이 그 전멸해 버리고 그 승리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이 반응을 했고 그 실제 그 용기를 내서 이 전쟁에 그 전쟁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쟁의 결과는 승리를 거두어오는 이런 그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한자가 누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참 리더 우리의 왕감인데 누가 감히 사울을 왕감이 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내가 죽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울이 참 놀라운 것은 13절에 그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
모든 영광을 그 자기의 실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보게 되고, 그가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사무엘이 이제 모든 백성이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이 사무엘이 왜 길갈로 가자 했을까?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한복판 현장에서 그 일을 해도 되는데 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까? 우리 주일날 이제 우리 문영재님이 길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그런 그 자리 장소가 있죠.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 어머니를 만나고 또 이 딸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인생의 새 여자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이 있죠. 이 사랑의 만남.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장소, 모세는 그 호렙산,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메섹,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왜 이 전쟁에 승리한 이 현장에서 하지 않고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많은 그런 장소가 있었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5절에 나오는 길갈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길갈로 가면 갈 길이 보여요. 갈 길이 보이는 길갈이 바로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이 단어는 그 애굽의 수체가 굴러갔다, 지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길갈. 여기서 이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이 사울을 영시하고 또 사울을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은 그거를 거절하죠. 이 들뜬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 또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왕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 암몰의 승리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이 특별히 할례를 받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은 곳. 그리고 이제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고, 여러분들이 그 이 노아 방주에도 이 물이 심판의 표, 구원의 표잖아요. 이 홍수 심판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심판용이었고 또 이 배를 뜨게 하는 구원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이 부활 생명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배 안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베드로 이 전서 3장에서 이렇게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연합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연합해서 너희들이 죽고 모세와 함께 살았다. 그걸 이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를. 그러면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났다. 이거를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만찬을 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항상 바라보면서, 이 만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먹잖아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를 통해서 계속 상기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곳에 할례를 행하는 장소였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른다는 말이잖아요. 할례, 육체 그것을 자르는. 그래서 그들이 늘 그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위해서 너희들이 된 백성이다. 다른 말로 그들의 이 정체나 신분을 확인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는. 하나님이 참 유머스럽죠. 계속 남성들의 그 하루에 한 다섯에서 보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내 신분과 정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은혜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것은 또 그들의 가난 정복의 원리나 삶의 원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기거나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로 가자는 것이에요. 길갈로. 그리고 어떻게 뭐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는 것은 작전이 다 노출되고 치명적이에요. 스스로 자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이 길갈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이것은 그 우리가 이 죄와 사단과 세상, 이 바로의 권세, 강력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바로의 권세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이라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 신분에서 우리가 구출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됐다. 그래서 내가 이 만찬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었고 너희들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이 길갈이라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달픈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사단과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들을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이 과거에 완전히 수치가 청산된 그 길갈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제 거기서부터 지키게 되죠. 그 이후로.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재무장과 재충전을 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이 원래 전신갑주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이 응축되어 있잖아요. 이 전신갑주에는 뭐 서서 진리로 뭐 의의 흉배 이런 게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것이 우리의 사기를 살리고 영적 재무장이 되고 충전이 되는 거죠. 적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 출발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대로 은혜 속에 강하라.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될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적군을 대응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이 바로 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삼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또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함께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승리하고 나서 전쟁 승리하기 전에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안 좋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그 사울은 이 포용하는 이런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이 영적인 그런 대적들과 이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거죠. 우리 이런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이 마귀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터에서 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미 패잔병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들은 우리가 자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욕을 했다 이러면 이걸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해결되었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범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백함으로 해결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죄의 세력은 이거는 다루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딱 떨어지고 그 여러분들이 그내 속에서 강력하게 이 자아의 형태로 또 음욕의 형태로 또 비열한 거짓말의 형태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강력하게 실재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이것은 이제 이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예요. 이죄 문제를 우리 이게 로마서 이제 5장부터 6장부터 이 8장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구절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주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때로는 이제 막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그래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 실력이나 힘으로는 이 죄를 제압할 수도 없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원리.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죄가 계속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것은 그한번 죽었어요. 우리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권리 요구할 그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속냐면 이 죄가 마치 정권이 패잔병이 이 사람은 그이 남부군처럼 패잔병이에요. 패잔병인데 그이 권리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마치 노예 해방 때그 이미 해방이 됐는데 그 노예 근성이 나타나고 주인이 왔을 때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죄가 우리를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내 실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만유 인력의 힘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거나 이 배를 타면 이긴 것처럼 성령의 힘을 쫓아서 이길 수 있어요. 이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이 막 10년, 20년, 30년이 걸려요. 그리고 막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하라 하지만 너무 괴로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막 이 로마서 7장에서 막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막 원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이거 죄다 그러면서 막 사로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그 이 갈등이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죄의 세력과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세력과 내부적인 우리 죄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인하고 우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나 전략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얼마나 우리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이 원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었죠. 결국은 사울이 이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행했고, 그가 자기 믿음으로 그가 자기를 드리면서 나갔을 때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주변에 많은 그 적들의 포위되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공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사오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 왕을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지하고 또 따를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참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을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를 보면서 참 저희들도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동생이 와 있는